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내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에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6일 상록회가 내서 다음 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개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각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좀 많은 후원으로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행사의 핵심은 효도 행사와 시상식을 하고 전통문화를 발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뉴저지 상록회는 오는 16일까지 효행상 시상식을 위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 부분은 효행상, 장한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이 있고 추천은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상록회로 추천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0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노인들한테 그 노인 각 노인 단체들한테 우리가 10불짜리로 명절에서 티켓을 보낸 것은 그것이 뭐 입장료나 뭐 밥값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 다른 후원인들과 같이 이 모임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그 후원금을 내시는 입장으로서 그걸 참여해 주셨다 하고 올해 열리는 뉴저지 상록회의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 행사는 여느 해와 다르게 국악과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되며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여러 장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 경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하루를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경로사상과 효애정신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번 뉴저지 효행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